자, 산에 가려고 장비 챙기고 있습니다. 제비 새끼들이 제법 많이 컸네요. 이거 보시죠.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는 놈 세 마리, 저 등 뒤에 돌리고 있는 거 한 마리가 지금 네 마리입니다. 제법 많이 컸습니다. 제비가 엄청 빨리 컸네요. 지난주에 아래 새끼는 것 같으면 벌써 뭐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어미 제비 두 마리가 하나 종일 먹이 날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6월 6일 날 목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산행을 출발합니다. 지금 08시 20분 현재 기온은 영상 2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8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2분입니다. 이제 일출과 일몰이 거의 정지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순이 하지인데 하지까지는 거의 정점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69주년 현충일입니다.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여튼 뜻깊은 날에 황구는 또 산행을 가니까 산에 가서 또 좋은 날이니까 또 술 한잔 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내기철은 다 끝났고 마늘도 캐는 것 같고 감자도 캐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번기에 지금 현황들은 자,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귀물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계속 갑니다. 이제 산행지에 도착해서 장비 챙기고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름 배추인데 배추 농사 엄청 잘 지었습니다. 이것도 곧 아마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다 안 뽑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추할 것 같네요. 여기도 엄청 잘했고 농사 엄청 잘 지었습니다. 이제 산행길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정창 쪽에 능선이 있거든요. 능선 따라서 한 두 걸 건너가면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올 겁니다. 겨울에 답사 왔던 곳인데 귀물 도라지가 있는지 오늘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이제 낮 되니까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오늘도 귀물 도라지를 찾아서 황구는 열심히 한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여기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가 올라오면서 세 개로 갈라져서 또 세 개의 잎이 또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삼지구엽초는 아닙니다. 잎 모양이 틀리잖아요. 이것도 꼭 산나물의 한 종류 같은데 이것 거면 향이 상당히 좋거든요. 뭔지는 황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자, 이제 산행길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정착적 능성에 주농성에 도착했거든요.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이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작은 나무에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아래서부터 절벽이 연결되는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오늘 6월 현충일 69주년입니다. 막걸리를, 독도 막걸리를 한 병 가져와서 오늘 좋은 날이니까 또 술을 한 잔씩 올립니다. 한 잔은 1950년 9월달 낙동강 전선을 위해서 바치고 한 잔은 80년 뜨거운 광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또 한 잔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 바치고 한 잔은 산신께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그리고 뜨거운 광주의 민주 열사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날 막걸리 한 병을 가져와서 황구가 네 잔을 붓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을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노관주 나무에 연결했으니까 노관주 나무는 안 굴 떨어져 있기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저기 연결했으니까 지금 이 밑에서부터 절벽이 이제 좌측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고 그 다음 옆으로 좀 옮겨서 또 내려가 보고 이런 식으로 절벽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로프 세팅하는데 여기 작은 도라지 삭대가 두 개 있습니다. 일단 좌우는 있죠. 내려가서 큰 도라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자리는 나쁘진 않는데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로프를 저 좌측 능선으로 한번 꺾어볼게요. 자, 날씨가 엄청 덥네요. 어휴, 땀이 비오듯 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지고 로프를 저 작은 나무 한 다섯 가지에다 연결했거든요. 이 아래가 절벽인데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절벽이니까 엄청 덥습니다. 지금부터 또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첫 번째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저기 보시죠. 이 옆에 꽤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이 옆에도 지금 삭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이거 삭대 하나, 그 옆에 삭대 하나. 삭대가 이쪽 거는 별로 안 굵은데 지금 이쪽 게 굵습니다. 일단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 밑에 한번 살펴보고 올라와가지고 이거 살펴보고 저거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지금 한 3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쪽 절벽에 큰 벽까지 내려왔는데 아직 이 아래쪽에는 삭대가 안 보입니다. 저 위쪽 절벽, 절벽이 지금 2단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 위쪽 절벽 중턱에 삭대가 제법 있습니다.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3시 방향 한 7m 앞에 한번 보시죠. 이것도 도라지 삭대인데 삭대가 굵진 않거든요. 삭대가 가느니까 이건 안 건드릴게요. 저거 보려면 로프를 다시 세팅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꺾어야 됩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면서 그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를 위로 올라가다가 이 묵은 삭대가 하나 있길래 황구가 이 옆을 살펴보는데 도라지 삭대 한번 보시죠. 굵은 삭대 두 개, 작은 삭대 두 개, 삭대 네 개가 있거든요. 이 내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자, 굵은 도라지 삭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옆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삭대인지 아니면 저 위쪽에서 떨어진 삭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삭대는 아닙니다. 이 삭대도 묵은 삭대가 상당히 굵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이 삭대 네 개짜리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아주 굵진 않는데 그래도 내도가 상당히 굵게 나오거든요. 초대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으로는 특수한 거다 뽑아내고 이제 밑으로 가는 이 뿌리 두 가닥이 있고 주몸통은 저 뒤로도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아주 초대무는 아닌데 짧고 빵빵하게 생긴 그런 야경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밑에는 바위 속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죠. 여기다가 흙을 묻고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고 갈게요. 자, 저 밑에 있다가 한 20m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까 저 옆에서 봤던 굵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고 요 위에도 지금 작은 삭대가 두 개 있는데 요거 두 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바위가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야경도라지 짧고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런 바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은 안 되거든요. 야경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여기도 도라지실을 한 10개 신고 요 위에 거 삭대 두 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라와서 로프를 우측으로 좀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작은 삭대 하나 있죠. 이것도 작은 삭대. 이것도 삭대 중급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별로 안 큽니다. 이거 두 개는 안 건드릴게요. 아까 그쪽에 삭대 두 개는 통벽에 있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 삭대가 좀 굵거든요. 이거 하나 살펴보고 올라가는 걸 그렇게 할게요. 엄청 덥네요.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하고 이게 지금 정상 쪽이거든요. 정상 이쪽이 좌측과 우측으로 지금 절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 두어 번 내려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무 그늘이 없어서 지금 이 작은 나무
작은 나무의 집 그늘에 황구지마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 햇빛 쌀쌀인데는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그늘이 조그만한 그늘이라 좀 쉬어야만이 그래도 체력도 회복되고 에너지 손실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삼복숭아가 아니고 산살구입니다. 산살구 게살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로프트하고 로프 세팅해서 또 이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가시덤불 절벽을 지금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이야, 이런 데 도라지가 한번 있으면 초기물이 한방 숨어 있을 만한 장소인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린 것들은 간간히 보이거든요. 지금 이쪽은 다 낙석이기 때문에 이런 내려올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이 좌측으로 한 20m 꺾어 볼게요. 자, 지금 좌측으로 좀 꺾어 가지고 로프가 한 20m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가 절벽난간 특기거든요.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다 낙석이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그 무척증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 내려갔다가 로프가 이거를 건드리면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황구가 저 밑에 있다가 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만약에 밑에 도라지가 있으면 이 낙석을 다 정리하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낙석을 안 건드리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서 이 뒤쪽으로 한만 더 꺾어보고 이쪽 절벽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절벽은 참 좋은데 초대물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20m 꺾어서 또 한 20m 내려왔습니다. 이게 상평부 절벽의 마지막 난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또 정상쪽 절벽으로 또 바뀝니다. 자, 여기 맨 아래 내려오니까 삭대 두 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삭대가 굵진 않은데 짱짱하거든요. 얘도 괜찮게 나옵니다. 자, 조심해서 완벽은 안 될 겁니다. 야경으로 한번 뽑아내 볼게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도라지 같습니다. 자, 오늘 와서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로프하고 지금 다 정리했거든요. 정리하고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한탕 더 산행을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진짜 덥네요. 하늘 한번 보시죠. 진짜 여름 날씨 완전 여름입니다. 구름도 완전 여름 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원래 이 겨울인데 지금 겨울에 준선하고 좌우에 제방공사를 지금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폭우 같은 거 많이 오면서 하천이 유실 많이 됐더만 지금 공사하거든요. 물은 별로 안 시원한데 이 다리를 새로 놓고 있으니까 이 다리 밑에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그래도 또 가야죠.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몇 군데 둘러보다가 앞전에 황구가 두부탕 산행하고 삭대 3개인가 4개를 바위 틈에 갈라져 있는 곳에 있는 도라지 있잖아요. 장비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도라지. 그거를 한번 바위를 갈라볼까 싶어서 오늘 한마하고 정리하고 가지고 오늘 두부탕 산행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안 걸리지 싶은데 뒤입니다. 자, 올라가서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나랑 팔짱기 세팅하고 로프를 굵은 참나무에 연결했습니다. 집에서 이 한마하고 정 갖고 왔거든요. 이 가지고 저 아래 지금 한 15m 20m 내려가면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벌려 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중간에 이 슬링줄 하나 연결해 가지고 로프를 약간 좌측으로 약간 꺾습니다. 그래야만이 로프가 이런데 안 닿아야만이 로프도 손상이 안 가고 이 낙석도 덜 발생 안 하거든요. 자,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 한 15m 20m 내려와서 도라지 삭대인데 왔습니다. 보시죠. 굵은 삭대 하나, 작은 삭대 세 개. 자, 이 바위를 틈을 벌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하고 한마 가지고 이걸 한번 벌려볼게요. 안 벌려지면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통으로 때리니까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울리거든요. 공간은 있습니다. 과연 도라지가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일단은 여기부터 때려가 벌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빠루가 확 제끼고 이래야 됩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바위는 깔라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네요. 야, 이 밑으로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깨볼게요. 조금 전에 싹된 애기짜리 돌아줍니다. 이 옆뿌리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막 썩어가지고 막 도태되고 새로 나고 이렇더라고요. 워낙 자리가 공간이 없고 척박하니까 지가 못 커가지고 이렇게 큰 겁니다. 물론 이게 가고자 가서 약도 되지만은 도라지가 워낙 척박한 환경에 있었잖아요. 여기 올라가면서 절벽 사이에 좋은 자리에다가 요 무뚝 묻고 가겠습니다. 여기 묻어놓으면 지가 한 50년 동안은 척박한 곳에 살았지만은 한 50년 동안은 좀 편한 곳에서 종족 번식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 묻어놓고 갈게요. 자, 흙을 더 묻어놓고 그래 가겠습니다. 자, 정하고 한마가 들어가니까 배낭이 한 2km, 한 2, 3km는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거든요. 그 큰 도라지는 이 아래 절벽 아래 흙 좋은 데 심어놨으니까 지가 나이가 와서는 한 50년 이상은 돼 보입니다. 척박한 데서 반백년 살았으니까 좀 좋은 데서 좀 살면서 종족 보존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철수할게요. 자, 이제 오전 오후 6시간 산행이 끝났습니다. 저 겨울물에 가서 세수 좀 하고 철수할게요. 자, 겨울물이 시원합니다. 여기서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철수할게요. 이쪽 절벽에 도라지가 있을까요? 정답은 올라가 봐야 한다. 자,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중앙고속도로 타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 좌측에 그랜드 있죠. 지금 1차선으로 계속 한 몇 킬로씩 달리고 저래 있는데, 저래 계속 가면다가 뒤에서 영상 찍어가지고 그 신고하면 1차선, 1차로 그 정차로 위반으로 걸립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 하다가 그 다음에 1차로에 차가 없으면 2차로로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1차로로 계속 안 비켜주고 계속 저렇게 달리면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황구가 절벽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 먼 곳에 답사 겸 이렇게 몇 군데 둘러보고 또 산행을 했는데, 뭐 오늘 사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겨울에 갔을 때 삭대가 있는 거 보고 한국아 절벽 중간에 잘하면 절벽 난간에 초기물 도라지도 있겠다 싶어서 간 장소인데, 아까 로프 타고 한 20m, 25m 정도 30m까지 내려갔을 때 삭대 3개짜리, 삭대 4개짜리 도라지 상당히 기대되는데 확실히 공간이 없으니까, 클 자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작고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도라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정하고 한마 가지고 두 탕째 산행 답사 가면서 그 지난번 산행에서 삭대 4개짜리 절벽에서 보고 왔는가, 그게 한번 갈라지긴 갈라 공간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 가지고 때려보니까 바위는 갈라지는데 그 안쪽으로 도라지가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밑으로 갈라진 틈들이 많이 없으니까, 도라지가 오래되기는 상당히 오래되는데 클 공간이 없으니까 뿌리가 썩었다가 새로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용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뭐 그래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도라지가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절벽 중간에 척박한 데서 한 50년 이상 살았으니까 좀 괜찮은 자리에서 한 50년 살아라고 그렇게 또 종족 보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 이렇게 또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랬으니까 다음 산행지도 또 하여튼 어디로 갈지, 일단은 6월에 또 초대물에 한번 볼 수 있을지 한번 또 여러 군데 답사해보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날씨가 아침에는 좀 사선했다가 낮에는 더웠다가 오후 되면 좀 서늘해졌다가 좀 사살해졌다가 막 날씨의 기온 편차가 심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좀 선선한데 햇빛에 있으면 이 햇빛의 강도가 엄청 뜨겁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농도 같은 거 그런 게 엄청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땡볕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볼통 보고 난 다음에
볼통하고 몇 군데 보고 왔잖아요. 그날 며칠 전부터 계속 산행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원래 볼통 보고 다음날 산행 가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팔은 원래 환구가 높고 올라갈 때 등간기를 많이 당기니까 이 팔목이 아프거든요. 팔꿈치죠.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 가 사진 찍고 하니까 아무 이상은 없는데 뼈하고 힘줄 근육이 아무 이상은 없는데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하고 힘줄에 염증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을 좀 무리하지 말고 좀 안 쓰면 덜 아픈데 쓰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자고 나니까 이 오른쪽 무릎 쪽에 통증이 있더라고. 무릎을 붙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걷는 것도 좀 통증이 있는데 배낭 메고 올라가면 더 무릎에 통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파스만 하나 붙여보고 하루 자고 일어나서 안 좋으면 침 맞든가 하자 싶었는데 그날 오고 되니까 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어깨 쪽에 다음은 그 갈비뼈 등 쪽으로 다음 곳처럼 들리는 것도 있고요. 그 이런 거는 물론 뭐 침 맞아도 풀리겠지만 그래야 움직이면 풀리거든요. 움직이면 물론 앞 통증은 있지만 움직여야 잘 풀립니다. 그래서 뭐 몸살 기운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아래 산행하고 난 다음에 도라지 꿀차 한잔 진하게 마시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좀 쉬면서 그 편기를 좀 걸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행을 갔다 봅니다. 산행 갔다 오니까 거의 뭐 결리고 이런 건 없이 정상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또 뭐 주말 2년 전에 비가 온다는데 일단은 한국 가는 순간에는 비가 좀 늦게 시작하고 아니면 얼마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여튼 새로운 곳에 가서 기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